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실제로 정리정돈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네. 사회생활 하면서 연봉도 더 높대요. 연봉이 더 높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일을 잘한다 이런 차원에서 책상 정리, 뭐 가방, 지갑 이런 것만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정리의 힘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정리 정돈이 습관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건 아니네요. 네, 습관은 습관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슈퍼도 가야 되고 세탁물도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동생도 막내도 데리고 와야 돼요. 픽업을 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탁물을 오늘 꼭 찾아와야 돼요. 네. 그럼 이 네 가지를 할 때 잘 계획을 세우면 시간을 줄이고 동선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안 그러면 닥치는 대로 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네. 훈련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담당하는 뇌가 가장 인간다운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모든 기능 중에 가장 고차적인 기능을 하는 전두엽의 발달에 네.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전두엽은 사실 3세에 완성되지 않아요. 만 나이로 되게 23살까지도 자랍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뭐 다 컸어도 대학을 들어갔어도 정리정돈 너무 못한다 할 때는 네. 지금이라도 가르쳐서 이것이 몸에 배이게 해준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네네. 보는 거죠. 근데 왜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네. 그 리모컨을 찾는 시간이 네. 사람에 따라서 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년에 대충 1년? 대부분 이거 되게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요. 1년에 1년? 1년에 한 2시간? 2시간? 1시간? 1년이라 그랬는데 틀렸어요. 그럼요. 보름하고도 4시간. 평생. 리모컨. 평생. 네. 어제 애들한테 많이 시달려서 그래요. 리모컨 찾는 게 평생이래요, 평생. 안 하던 수업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래. 지난주부터 왜 자꾸 산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산수인데, 산수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정철 씨 매력이에요. 이게 저기 땀 나네. 땀 닦고. 어쨌든 제가 그만큼 정리정돈을 안 하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시간이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어머님 걱정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동생들이 잘하던 동생이 자꾸 형을 따라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우리 인간은요 물론 뇌가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가 돼서 길이 뚫려야 되는 면도 있지만 끊임없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개 100%는 아닌데요.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아이들의 부모를 보면 어느 쪽 한 사람이 배멈을 벗듯이 벗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 정이 안 돼 있고 집안이 온 난리인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요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너무 무리한 거를 가르치려고 하면 처음에 나자빠져요. 아, 오히려 너무 힘들어하는군요. 네네. 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리해 좀 치워 이거는 청각적 정보죠. 네. 이것만 계속 준단 말이에요. 계속 주면 아이들이 아 알았어 그러고 말아버려요. 잔소리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외 다른 루트로 다른 채널로 애를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네네. 가장 필요한 거는요. 가족들이 정리데이를 만드셔야 돼요. 정리데이. 왜냐면 아이한테만 치우라고 하면 아이는 억울합니다. 그렇죠. 네. 부모 자기네는 둘이면서 나 하나를 갖고 공격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요. 이제 정리데이예요. 그날은 이제 각자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 하는데 아이한테는 적은 범주를 하게 해주셔야 돼요. 많은 범주를 하라고 그러면 압도당해요. 그러니까 방 깨끗이 다 치우자 이러면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나는 거죠. 그렇죠? 매주 할 건데 오늘은 어디 해볼래? 그러면 아이가 적은 범주를 정하는데 또 내 오늘 책상을 다 치울게요. 그러면 아이 그러지 마. 아니 그러지 마. 그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카드만 정리하는 것만 그래. 시켜도 좋을 그럼요. 것 같아요. 애가 할 수 있는 거. 아니 너무 그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정해.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조금 도와주셔도 돼요. 네. 그러나 시간을 좀 짧게 하셔야 돼요. 막 하루 종일 걸리면 하긴 해요. 네. 그러나 그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렇죠. 다음에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20분 내외. 네. 조금 큰 아이들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고요. 20, 30분 지난 다음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끝. 못한 건 다음 주에. 네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정리정돈을 하는 것을 매주 가족의 한 행사 그리고 이 같은 공간을 쓰는 가족들이 꼭 서로 지켜줘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게 필요해요. 자, 김순원 어머님 잘 들으셨죠?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로만 잔소리처럼 하지 말고 시각적으로 청소하는 걸 보여줘라. 그리고 정리데이를 만들어서 아이가 너무 지치지 않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요.
댓글도 좀 정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빠는 또 막 이렇게.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아빠가 정리대회 하면 네. 도망갈 것 같다고 채스님. 네 보내주셨고요. 책상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네. 후리퐁님께서는 제가 정리를 못해서 아이들이 절 닮았 나요. 아빠는 정리를 잘하는데 둘 다 안 닮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진짜 주말이 정리대회이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네. 그렇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하는 거를 보여주면 네. 아이가 스스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대회 할 때 비포 사진 찍어놓고 그렇죠. 정리한 거 애프터 사진 어머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해야 돼. 맞아. 이게 바로 지시가 바로. 애기 엄마라 틀리구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시각적 정보거든요. 그렇죠. 잘하고 찍어서 붙여놓으면 네. 그게 하나의 기준이 돼요. 자꾸 보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거든요. 네. 네. 아니, 지금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반성되는 게 뭐냐면 엄마분들 그 화장대 한번 보세요. 네. 유효기간 지난 것도 많고요. 이제 뭐 대학 때 쓰던 것도 갖고 계신 분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네. 네. 그런 거를 한 번씩 멋있게 버리는 거. 그러니까 막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건 그렇죠? 버리고 네. 예쁘게 깨끗하게 해놓고 네. 그러니까 너무 좋다. 버리자. 네. 제가 해보도록 해요. 자, 지금 시각이요. 10시 5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프토크 부모. 자, 오늘 속 터져도 내 자식 네. 주제가요. 바로 정리 좀 하고 살자. 자, 두 번째 사연은 과연 어떤 사연일지 함께 들어볼게요. 이번엔 울산광역시에서 김시등님이 올리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리정돈의 개념이 남다른 10살 딸 때문에 속 터지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요, 매일 얼마나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데요. 네. 치우라고 잔소리를 하면 불도저 마냥 물건을 한꺼번에 밀어서 집 구석구석에 쑤셔넣기 시작합니다. 일명 애증의 보물창고랑 옷장에 있는데 보물은 커녕 뒤죽박 쭉 온갖 물건이 한가득이고요. 책상 서랍 억지로 쑤셔놓은 물건들 때문에 다치지도 않습니다. 아하. 이러다 보니 모든 물건들이 부러지고 찢어지고 멀쩡한 게 하나도 그렇겠네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붙인 아이의 별명 바로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아이가 정리한답시고 만진 물건들을 바로 뜯기고 찢기고 너덜너덜. 엊그제 사준 고민형도요. 봉제선이 다 뜯겨서 손뭉치로 변해 있는 거 있죠. 더 속상한 건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습지, 뭐 프린트, 가방에 막 쑤셔 넣어서 다 찢어지거나 구겨지게 일쑤고요. 그래서 아예 코팅기를 집에다 사다 놓을 정도예요. 야, 진짜로요? 그거 비싸잖아요. 답답함. 속상함. 하루에도 12번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른 채 네. 아이를 재워놓고 늦은 밤까지 망가진 물건들 치우는 게 제 일상이거든요. 저 정말 도와주세요. 야, 이분 도와드려야겠다. 그러니까요. 아니, 힘겨움이 느껴져요. 그렇죠. 집에 옥동자가 살고 있네. 그리고 아니 정말 정리정돈을 네. 못하는 것도 못하는 네. 거지만 이렇게 네. 그냥 무조건 쓸어서 이렇게 넣는 분들 넣는 네.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보면 상자가 너무 많아요. 네. 그 상자를 열어보면 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 내가 치워보니까 네. 나도 좀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미안한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이제 애들이 막 어지러운 거 있잖아요. 거실에서부터 네. 해가지고 자기 방까지 네. 그거 내가 뭔 물건인지 몰라요, 솔직히. 치우다 보면. 네. 했다고 또 집사람도 힘들까봐 네. 치워주고 싶기도 하고. 오, 또 치워주면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뭔 이게 무슨 뭐 도구인지 장난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누구의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그러면 보니 그냥 한꺼번에 딱 넣어요. 그럼 네. 넣고 딱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집사람이 깨끗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바구니를 보면 일을 왜 두 번 시키냐고. 나보고 또 뭐라 그래요, 또. 오늘 이 사연의 따님이 분명히 아마 그 네. 일을 두 번 시키는 그 주인공일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사진을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이게 바로 애증의 보물 창고인 거죠?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오른쪽은 옷장. 왼쪽은 이렇게 무슨 책장 같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예. 우와. 전화 들어왔어, 들어왔어. 우리 어머님. 10살 물건이 아닌데. 오늘 속 터지시는 우리 어머님. 전화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님은 깔끔하시구나. 왜냐면 어머님 지금 저 뒤쪽으로 보면 책들 이렇게 좀 정리해놓은 거 보이세요? 책 이렇게 책 거치대 놓으셨잖아요. 어머니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아니야. 지금 저기 어머니 저 360도로 한번 돌아봐요. 저기 옷만 저 치우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닙니다. 어머니 이게 깨끗하네. 아
아니, 오늘 텔레비 나온다고 그냥 깨끗하게 지원한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진짜 네. 어머니 애들 다 보내고 나서 지금 10시면 집안이 난장판이어야 되는데 네. 너무 깔끔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아이 키우면서 정말 한계를 느끼시겠어요? 네, 정말 한계 느낍니다. 네, 어떠세요? 네, 매일매일 치우는 게 일상인데요. 낮에는 네. 치울 수가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 첫째랑 둘째가 오늘 아파서 못 갔는데. 안녕. 안녕. 아이고, 아이고. 도망갔어. 내보 입고 있어. 네네. 첫째랑 둘째가 거의 어지니까 처음에는 계속 치웠었어요. 네네. 이게 너무 힘들어서 방법을 바꾼 게 일단 다 어질고 너무 심한 거는 같이 치우고 그 다음에 다 재워요. 그리고는 밤에 혼자서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얼마나 혼자 힘드셨을까. 지치고 힘들고 네. 내가 왜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텐데 혹시 남편은 안 도와줘요? 남편은 치우는 거? 남편이 예진이랑 똑같아요. 미안합니다. 예, 내가 저 예, 가시방석이다 오늘. 여기 앞에 계시면 안아드리고 싶다. 아유, 내가 가시방석이야. 그러니까요. 아유, 어머님, 네. 오늘 저희 이제 방송 나가고 나면 아버님하고 꼭 다시 보기로 보시면서 네. 어떻게 네. 하면 함께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꼭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꼭 그래야 되겠어요. 네. 아니, 정말 아까 간절하시네요. 얘기를 들었더니 코팅기를 사놓으셨다고 네. 하는데 네. 그게 왜 그렇게 들여놓으시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유인물 같은 걸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곱셈이나 나눗셈 네. 하는 계산식 하는 건데 그걸 답을 달지 않고 같이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학교에서 그날 나눠주면 그날 저녁에 책가방을 열면 네. 다 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되어 있어서 다시 네. 다른 친구에게 그걸 빌려서 뭔가를 네. 너무 그게 너무 작다 보니까 제가 아예 코팅기를 사서 코팅을 다 해버렸어요. 코팅기도 비쌀 텐데 참. 네. 네. 학습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코팅기를 네. 썼어요. 지금 네. 저 뒤에 있는 이쁜 아이가 지금 코팅기를 사게 만든 주범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첫째 아이가. 큰 아이가. 네. 얘는 괜찮아요? 공범이에요? 아니면 괜찮아요, 얘는? 공범입니다. 그치. 아유, 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들었는데, 네. 첫째 아이가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둘째도 그렇게 할 건데. 그쵸. 그걸 안 하니까 둘째도 자꾸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요, 어머니. 오늘 우리 함께 또 얘기 나눠보고요.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1대 3으로 싸우고 그러니까. 계세요, 지금. 에휴, 어떡해. 네. 네. 어머니,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눌 테니까, 방송 이제부터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진짜 엄마로 사는 게 네. 이래저래 참 힘든 구석이 너무 많아요. 네. 여기 저 부모에서 남자 아빠 대표로 패널로 있는 게 참 힘드네요. 그쵸. 여기 저기 얻으려고 얘 도움도 안 주고. 아니, 머무래. 같이 공범이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맨날 하루하루씩 네. 무너지니까 얼굴이 네. 착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연 나가자마자 어머님들이 또 많이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거 보세요. 투명 화이를 이용해서 넣으라고 네. 해주시라고. 살짝쿵님이 본인의 또 이게 경험담. 근데 살짝 정보를 미리 들어봤는데 투명 화일 해봤는데 투명 화일이 찢겨서 올 정도로 빨간색이 들어서 코팅해 주신다고. 선일맘님도 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수납 가구 정리도 문제지만 물건이 너무 많은 그쵸? 것도 문제다. 안 쓰는 물건은 좀 정리하고 최소화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어머님이 정리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깨끗한데, 네. 물건이 진짜. 그렇게 많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요. 첫 번째 사연은 물건을 너무 막 늘어나서 문제? 얘는 또 네. 그냥 꽁! 부셔서 문제. 아, 우리 둘째 그런다니까. 아, 그래요? 우리 둘째도 그거를 자꾸 꽁! 싸네. 아, 네. 자기 물건은 아주 그냥 금대기야. 아. 네네. 금이 어른들이 봤을 땐 드래기야. 드래기? 아니, 자기는 귀하다 그러는데 어른들이 봤을 땐 드래기라니까. 이걸 왜 모아놓냐고. 네. 아니, 근데 아이한테 소중해. 네. 애들 네. 가방 한번 열어보세요. 애들 한번 가방 열어보면 무슨 종이가 그렇게 많아. 네. 너무 돌도 많은데. 돌도 있어요? 돌도. 돌도 있고 나뭇가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누가 먹다가 버린 나무 젓가락은 왜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버려서 없애잖아요. 네. 상의하지 않고 버렸는데 정확한 애들은 또 알아요. 이게 없어요. 어디 갔냐?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요거 요 종이가 책가방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당연히 버리려고 그랬죠. 버려야죠.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종이를? 여기 목에 이렇게 써 있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다 사연이, 이런 것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